박앤코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아무튼 체크부터 확인하면서 이슈 터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원스 그룹주 아무튼 체크의 첫 번째 종목군으로 꼽아봤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가 이 스푸트니크 백신 예방효과가 97%가 넘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휴원스 글로벌 주축된 컨소시엄 여기서 이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 기술 도입 계약을 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가 들썩였죠. 4월에만 주가 상승률 휴원스 글로벌은 94%에 달하고요. 휴원스 17.4%, 휴메딕스 역시 5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흐름은 어땠을까요? 차근차근 보죠. 휴원스 글로벌 어제만 14%의 상승 나타냈습니다. 일단 꼬리는 달렸지만 6만 1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져서 종목 볼까요? 휴메딕스 26% 급등 확인이 됐죠. 어제 39,000원까지 올라갔었다. 38,400원. 그리고 휴원스도 동일한 맥락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다만 꼬리가 달려있다라는 건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체크 이 이슈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요. TK케미칼입니다. 삼성에서 화학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해운 자회사 실적 주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금 이 T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해운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TK케미칼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러니 주목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지요. 어제 또 대한해운 유상증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제 TK케미칼 단연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21% 급등으로 5,610원까지 그간의 횡보하는 흐름을 껑충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이슈 받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체크 살펴봤고요. 박앤코의 이슈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체크해봐야겠죠. 카카오뱅크 7월경 상장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용일지 이무기일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 이것부터 좀 점검을 하고 싶어서 숫자를 열어봤습니다. 작년에요. 일평균 인터넷 뱅킹 이용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58조 원. 하루 평균이요. 58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은행 가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100명에 한 5명 정도가 은행에 직접 가서 창구에서 예금 조회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이들이 인터넷 은행 가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시중은행 점포는 줄어들고 인터넷 은행 가입자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카카오뱅크는 당연히 독보적이죠. 전 세계 인터넷 은행 중에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16년에 설립했고요. 출범 3년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작년에 순이익이요. 1,136억 원이었습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무려 8배나 성장한 수치라고 하네요. 카카오뱅크 어플 월간 순 이용자는 은행 업계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고 하니 당연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카카오뱅크 상장 일정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4월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넣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뭐 큰 이변이 없으면 45거래 안에 승인이 나죠. 6월 예비심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코스피에 상장 예상이 된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장하게 된다면 기업은행이 들어왔던 1994년 이후 27년여 만에 은행 섹터의 한 종목이 추가되는 거라고 하네요. 자, 카카오뱅크 몸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장외시장에서는 38조 정도 시가총액 형성했다고 합니다. 장외시장 카카오뱅크 몸값은 4개월간 꾸준히 올라왔고요. IPO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최근에 급등을 보였고 시총 38조를 기록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럼 짤막하게 지분 보유한 회사들 짚어볼까요? 당연히 카카오 들어가죠. 31%, 한국금융지주 31%, 넷마블 3.7%, 예스24 1.97% 지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도 예쁘게 올랐습니다.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니까 카카오나 한국금융지주 넷마블 한 20여% 좀 예쁘게 함께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카카오, SK증권에서는 목표가 14만 원. 결국 카카오뱅크 상장으로 주목받고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인 거고요. 한국금융지주에서도 메리츠 목표가 14만 원 냈습니다. 기업금융 최적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가지고 있는 카뱅의 지분 가치는 분명 큰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넷마블에서도 넷마블에 대해서도 NH투자에서 신작과 카뱅 지분 분명히 볼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시간대 정은정 차장의 유망주이기도 했는데 넷마블 이 이슈 포함 신작 기대 포함 더 갈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보시면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있죠. 분명히 상장 전까지는 관심 받고 관련 지분 가진 업체들이 올랐다가 상장 당일에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빅히트 그 당시에 빅히트 상장 당시에 지분을 가졌던 넷마블이 그 상장 당일에 9% 급락했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최대 주주인 SK 케미칼이 6거래 연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진 업체들 일단 이 이슈로 접근을 하는 거라면 상장 이슈 있기 전까지 거래하는 건 어때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평가 논란도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38조, KB금융의 지금 시가총액이 22조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자산 규모 차이를 보시면요. KB금융은 지난해 6월 기준입니다만 570조에 육박하고요. 카카오뱅크는 24조입니다.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은 이쪽이 훨씬 더 크다? 분명히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인터넷 은행이라고 한들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은행 업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은행주의 고질적인 문제 저평가 거기서 이 카카오뱅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 거죠. 은행주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죠. 증시 내에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평가 주가가 조금 낮게 흐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PBR 1배 미만의 종목인 거죠. 결국 카카오뱅크도 그런 흐름 받지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 금융 규제에 대한 부담도 떼놓을 수 없다라고 시장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용일지 이무기일지 뚜껑이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이슈는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 관련주들의 흐름 점검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박앤코의 뇌피셜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 관련주 의견 좀 주세요 했더니 한 분은 상장 전까지 모멘텀 부각된다. 특히 S24가 조금은 가볍기 때문에 지분 관련한 종목으로 본다면 빨리 튀어오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원의 의견, 이것은 제가 분석 보고서를 보고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국금융지주를 꼽았네요. IB의 호실적 기대할 만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 관심도를 두신다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 얘기를 앞두고 지분 관련한 종목들 들여다봤네요. 박앤컬 출근 전이었습니다.